반갑습니다. 저희는 2022학년도 신입생들을 위한 지금 우리 학교는 진행을 맡은 홍보대사 함서연 박채원입니다. 2학번 여러분들의 가천대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름다울 가에 샘천 가천은 아름다운 샘이라는 뜻입니다. 뛰어난 인재들의 요람, 아름다운 지성의 샘터, 우리 가천대학교에 입학하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직 학교에 와보지 못한 신입생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글로벌 캠퍼스와 메디컬 캠퍼스 투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입생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을 학교 행정부서에 찾아가 인터뷰를 통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학교 구석구석을 소개하기 앞서 먼저 소개해드릴 분이 있습니다. 미국 뉴스위크지 세계를 움직이는 여성 150인에 선정되시고 국제 라이온스협회가 선정한 라이온스 인도주의상 수상자이신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가천기재단의 회장님 이길려 총장님입니다. 그럼 총장님의 신입생 환영사 듣고 오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길고 힘든 입시 터널을 꿋꿋이 헤쳐나와 여기 함께 서 있습니다. 이제부터 4년 동안 생애를 설계하고 뼈대를 세워나갈 여러분에게 총장으로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멀리 보고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내일이면 과거가 되고 몇 달 후면 역사가 됩니다. 항상 10년, 30년 미래를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공부하고 나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는 습관을 지닙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메타버스, 플랫폼, 인공지능 같은 우리 곁에 다가온 미래에 관심을 갖고 공부해야 합니다. 가천대학교는 선도적으로 메타버스와 융합 전공 과정을 개설하고 내년에는 국내 최초로 배터리 학과도 개설합니다. 배터리는 휘발유차가 사라지는 10여 년 후를 지배하게 될 21세기의 석유라고 할 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대학은 최초가 많습니다. 인공지능 학과도 2년 전에 최초로 신설했습니다. 작년에는 시스템 반도체,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보안, 스마트 시티 융합학과를 신설해서 200명을 선발했습니다. 왜 그렇게 서두르는가? 뻔히 보이는 미래를 외면해서는 개인도, 사회도, 국가도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늘 미래의 시야를 열어두고 새로운 것을 배워나가야 생존하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세상에 다시 없는 only one, 유일한 나,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내가 되기 위해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과거 산업화, 표준화의 제조업 시대에는 훌륭한 사원, 뒤처지지 않는 구성원, one of them 이면 충분했습니다. 기업도 좋은 제품을 비교 우위로 잘 만드는 one of them 기업이라면 생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공지능 플랫폼 시대입니다. 유용하고 성능 좋은 one of them 제품은 자동화, 기계화, 인공지능이 다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교는 시스템 반도체 설계에 인재를 공급하는 펨디스 아카데미를 개설합니다. 한국이 메모리에서 세계 1위를 자랑하지만 펨디스의 점유율은 1%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글로벌 시장은 70%가 펨디스입니다. 펨디스는
공장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거대 공장에서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는 대만, 중국과 차이가 없는 원오브뎀이 되었고 그 시장은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한국이 온리원의 팹리스 반도체에서 경쟁력과 활로를 찾아야 하는데 거기에 우리 대학이 앞장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무대에 올라 인생의 봄을 꿈꾸고 있습니다. 나는 온리원 대학을 추구하며 원오브뎀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여러분도 내가 당부드린 두 가지, 멀리 보고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자, 온리원이 되자를 염두에 두고 4년을 충실하게 갖고 나가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가천대 4년이 여러분의 100년 생애에 가장 보람차고 소중한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다시 할게요. 딴따란따란 딴따란따란 일어나. 지금 여기 가천대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뿅! 뭐야, 방금 내렸는데 벌써 도착이야? 맞아, 우리 학교는 전국에 몇 개 없는 지하철역과 연결된 학교잖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가 많이 늦었죠? 저희는 가천대학교 홍보대사 천현주, 김도현입니다. 지금부터 캠퍼스 투어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짜잔!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에버랜드? No! 롯데월드? 땡땡! 여기는 가천대역입니다. 저는 여기 올 때마다 놀이공원에 온 듯한 기분이 드는데요. 또 어떻게 보면 라스베가스에 있는 베네치아 호텔에 와 있는 기분도 들고요. 맞아요. 우리 학교는 다른 학교들과는 다르게 지하철역이 연결되어 있어 비전타워 수업까지는 1분 컷이에요. 지각이라고 생각했을 때 막상 뛰어가면 무사히 수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짜잔! 우리는 지금 프리덤 광장에 도착했는데요. 또 TMI지만 저는 패션 디자인 학과에 재학 중인데요. 저희 학과에서는 매년 축제 때마다 선배들이 옷을 만들고 후배님들이 옷을 입어서 모델 역할을 하고 이 광장을 런웨이 한답니다. 이렇게 해요, 정말. 그리고 교양 수업은 보통 여기 비전타워 건물에서 들으니까 정말 너무 가깝지 않나요? 지각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뛰셔야 돼요. 그러면 무사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진짜 레알, 이거 꿀팁. 아, 여기 교보문고에서는 대학생들의 짝꿍이 편의점. 맛집 아닌가요? 이거 진짜 대박이지 않아요? 투썸. 제 최애 맛집입니다. 이거 없는 게 없어요, 정말. 여기는 비전타워 1층에 있는 10큐브라는 휴게 공간인데요. 들어가 볼게요. 짜잔! 되게 예쁜 카페처럼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조명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는 버스를 진짜 맨날 30분씩 기다리거든요. 근데 여기 앞에 바로 버스정이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핸드폰 하다가 곧 오네? 이러고 1분 바로 진짜 1분이면 돼요. 1분 남았네? 이러고 바로 달려가가지고 타고 그러거든요. 나는 여기 보통 기타 수업 있을 때 시간이 좀 남고 이러면은 공부도 하고 거짓말이고 잠도 조금 자고 나는 그때 보통 이럴 때 앉아가지고 또 이렇게 코드랑 가까우니까. 아, 맞아. 또 코드 중요하니까. 맞아, 맞아. 충전기 시켜놓고 공부도 하고 뭐 간식도 먹고 또 여기 창밖에 보면은 버스가 또 보이기 때문에 또 바로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되게 좋아요. 거짓말이고 잠도 조금 자고. 코로나 없을 때까지만 해도 마스크를 벗고 다니니까 여기서 간단한 간식도 먹고 그랬거든. 여기 앞에가 엄청 활발한 상가예요. 그래서 뭐 공차 있고 말해도 되나? 카페 있고 토스트 있고 올리브영 있는데 투썸. 그런 간단한 거, 냄새 안 나는 거는 여기서 아주 조용하게 먹으면 되거든요. 새내기 여러분들도 코로나가 잠잠해진다면 반드시 여기 와가지고 다과를 먹고 과제도 하고 버스도 기다리고 지하철역도 바로 있거든요. 그런 유익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주야, 너는 요즘 어디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잘 나와? 나 요즘 공부를 하나도 안 돼. 너 여기 아직도 몰라? 진정해. 여기는 바로 전정도! 지금 저희는 전자정보 도서관에 와 있는데요. 여기는 자작나무 라운지라고 불리는 공간입니다. 여기에는 총장님의 추천 도서랑 베스트셀러들이 많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데요. 단, 주의할 게 있죠? 여기 있는 책은 오직 자작나무 라운지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시고 뭐 따로 대여를 원하신다면 저기에 있는 중앙도서관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진짜 카페인 것 같아. 멍 때리기 딱 좋네. 거짓말이고 잠도 조금 자고. 지금까지 저희는 자작나무 라운지를 돌아봤고요. 이제는 이걸 지금 얘기하긴 좀 그런데 이게 자작나무 라운지의 진짜 숨겨진 보석이거든요? 우와. PC방 아닙니다. 뭐야 이거? 뭐야 나 집인 줄 알았잖아. 앉아. 우와 대박. 너무 또 개 너무 편한데? 뭐야 방금 봤어? 정말? 네, 여기는 전자정보 도서관 2층에 위치한 멀티미디어관인데요. 비디오나 DVD를 여기서 빌려서 자유롭게 관람이 가능합니다. 또 최근에는 웨이브랑 계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최신의 영화들도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제 다음 장소로 가보실까요? 야, 너 어디야? 빨리 와. 나 가고 있는데 너 어딘데? 나 지금 학생 서비스 센터 와. 엥? 학생 서비스 센터? 그 어디야? 헌금치는 데야? 야, 넌 학교 몇 년 했는데 여기를 몰라. 그럼 너 그동안 성적, 장학금이나 취업 상담은 어떻게 받았어?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래? 이곳은 비전타워 B구역에 위치한 학생 서비스 센터입니다. 학사 지원팀, 취업 지원팀, 장학복지팀이 위치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장학금 관련 문의를 하거나 취업 관련 프로그램이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실 때 가장 유용하게 많이 쓰이는 공간이니까요. 숙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야, 너 공강 때 뭐 할 거야? 나 피곤해, 진짜. 세수는 또 뭐 하냐? 응? 나는 여기서 좀 잘라고. 엥? 여기 학교인데. 어디서 잘라고? 응? 라고! 라고! 근데 너 계속 또 있잖아. 아, 잘 나오고. 그러니까 그 우리 설명을 저희의 라곰을 소개합니다. 가청관 1층에 위치한 라곰은 휴식 및 학습 라운지 공간으로 스웨덴 가구 전문 업체인 이케아가 직접 공간 디자인을 한 곳입니다. 진짜 예쁘지 않아요? 한번 앉아볼까요? 네, 여기는 학기 중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토론도 하고 또 노트북으로 과제도 하고 공부하셔야 또 진짜 제일 중요한 거.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가청관 수업에 올 때마다 학우분들이 엄청 편안하게 휴식하고 계시거든요. 그거 보면 진짜 째고 싶어가지고. 손도 있잖아요. 전 없는데요. 어쨌든 그럼 이제 우리는 퇴근해 볼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바람개비 김영채, 안유진입니다. 라곰까지의 설명 잘 듣고 오셨나요?
라곰이 가천대학교의 보물 같은 공간이라면 이번에 저희가 소개해드릴 공간은 가천대학교의 숨겨진 보물 같은 공간인데요. 이곳은 바로 바람개비 동산입니다. 이곳이 숨겨진 보물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언덕이 너무 높아서 올라오기가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예대 학우분들은 주변에 예대 건물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곳을 올라오셔야 할 텐데요. 올라오시다 보면 건강해지는 것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매년 벚꽃 피는 봄이 되면 가천대 학우분들께 이곳이 정말 인기가 많은 곳이에요. 아 근데 언니, 여기 축제만 되면 이 공간에서 글램핑장이 열린다는 거 알고 계세요? 맞아, 글램핑장을 운영을 하지. 하지만 글램핑장은 선착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빠른 예약이 필요하다는 점 알고 계세요? 아 저도 2학년 때 저희 과 동기들이랑 신청하려고 했는데 잠깐 머뭇대는 사이에 마감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꼭 예약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알고 계시고 바람개비 동산에서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끝! 끝입니다. 그쵸. 약간 속상해 지금. 영차, 우리 운동장까지 왔는데 한번 걸어다닐까? 언니, 약간 너무 공격적인 거 같아. 안 걸어다니면. 언니, 그러니까. 제가 먼저 시작할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가천대학교의 종합운동장까지 올라와 봤는데요. 이곳이 정말 올라오기가 힘들잖아요. 그쵸, 언니? 맞아, 거의 끝자락에 있기는 하지. 근데 더 끝자락에 있는 게 뭔지 알아? 바로 저기 기숙사. 이따 한번 저기까지 가보자, 기숙사까지. 그러면 걸어서 생활관까지 한번 가볼까요? 그럴까? 네. 근데 언니는 운동장 하면은 어떤 학교 생활에서 어떤 기술? 방금 저장소는 농구 코트였어가지고 너무 미끄러워져서 좀 대참사가 일어났네요. 다들 보셨나요? 네, 이곳은 바로 잔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기 때문에 여기서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운동장을 한번 돌면서 우리한테 어떤 추억을 준 공간인가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영차, 너는 제일 기억에 남는 축제가 어떤 거였어? 저는 운동장 하면 가장 기억 남는 건 1학기 때. 1학기 때 5월에 한마음 페스티벌을 하잖아요. 맞아, 진짜 재밌었지. 그때 여기에 막 대형 슬라이드도 설치를 하고 또 물놀이장도 설치해서 다 같이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맞아, 난 그때 너무 재밌긴 했는데 사실 5월이라서 조금 춥기는 했었어. 그래요? 저는 그냥 그 되게 하늘도 푸르고 사람들도 많고 해서 재밌었던 기억밖에 없어서. 2학기 때는 아무래도 학교 축제지. 운동장에서 과끼리 다 과별로 부스를 설치를 하고 축제를 진행을 하지. 저는 축제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인기 많은 연예인들이 오잖아요. 맞아. 나 그때 다이나믹 듀오가 제일 멋있었어, 진짜. 어? 저거 뭐예요? 혹시 하트? 저거 내가 그려둔 너를 향한 마음이야. 에? 이렇게 가천대학교는 낭만도 가득한 곳이라는 거? 언니 근데 운동장에서 가장 가까운 게 저희 생활관이잖아요. 생활관 얘기도 한번 해봐요. 아, 우리 학교 생활관은 진짜 시설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 학교 끝자락에 있어서 조금 가기가 힘들 것 같은데? 맞아요. 운동장도 끝인데 그거보다 더 끝, 꼭대기 중에 꼭대기 있는 게 기숙사죠. 저는 그래서 신입생분들이 기숙사에 오실 때 꿀팁은 저희 학교 내선 버스인 무당이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맞다, 무당이가 있었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무당이를 안 본 지 오래돼서 좀 아쉽다. 맞아요. 근데 우리 학교 생활관 또 좋은 점이 남학생이랑 여학생 출입구가 달라서 우리 막 생얼로 다니면 좀 부끄럽잖아. 근데 마주칠 일이 없어. 그리고 생활관은 2에서 4인실로 구성되어 있었나? 맞아요, 2인에서 4인실인데 각 층마다 세탁실이 있기 때문에 500원만 내면 세탁기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좋고 가장 좋았던 건 매점. 24시간 동안 운영되는 자판기들이 있어서 원하는 시간에 빵, 라면, 핫바 이런 걸 다 먹을 수 있잖아요. 와 진짜 살찌기 아주 좋은 장소긴 하다. 아 그리고 생활관이 진짜 또 편리한 게 무인 택배함도 있기도 하고 운동화 빨래도 가능하고 심지어 복사기까지 이용이 가능하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운동장에서 이제 놀 때 또 기구들이 필요하잖아. 뭐 축구공, 배구공, 탁구공,
탁구공이 아니라 배드민턴. 아, 내가 운동을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배드민턴 채까지 다 무료로 빌려줄 수 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청소할 때 필요한 도구들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더라고. 저는 학교 생활하면서 기숙사 살아서 룸메이트랑 밤새 떠들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게 진짜 로망이었는데, 벌써부터 신입생분들이 부러워지는 것 같아요. 살찌기 아주 좋고. 지금까지 글로벌 캠퍼스 투어를 맡은 안유진, 김영채였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안녕. 저희는 그럼 다시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 아, 진짜 오늘 날씨 너무 좋기는 하다. 어, 영채야, 저거 봐봐. 안녕하세요. 저희는 가천대학교 메디컬 캠퍼스 홍보대사 물리치료학과 김소희, 간호학과 이휘문입니다. 어, 소희야, 여기 우리가 아까 봤던 바람개비 동산 아니야? 아까 봤던 데랑은 달라. 여기는 보여? 메디컬 캠퍼스 바람개비 동산이라고. 아, 이곳이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메디컬 캠퍼스구나. 이곳에 간호대학, 약학대학, 그리고 보건과학대학이 있는 메디컬 특성화 캠퍼스인 거 맞지? 맞아, 맞아. 잘 알고 있네. 그래서 오늘 뭐 할 거야?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메디컬 캠퍼스 투어를 이제 신입생 분들께 시켜드릴 거야. 그럼 한번 가보시죠. 휘문아, 여기가 어디야? 이곳은 간호대학 1층에 위치한 학생들을 위한 카페 블루팟. 뭐야, 여기 직접 빵도 구워? 냄새 봐. 오, 여기 빵이다, 빵. 여기 빵이 되게 싸고 맛있고 또 직접 굽는 걸로도 유명하거든? 내가 먹어봤던 거로는 피자빵이 진짜 맛있어. 진짜? 어, 근데 이것도 맛있겠다, 안 버터. 나 촬영 끝나고. 어, 여기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완전 많네. 여기서 공부해봤어? 당연하지. 와, 진짜 책상들도 엄청 많고 뭐 공부하기 딱 좋은데? 여기가 빵이 맛있는 것도 유명한데 되게 자리가 편해가지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스팟으로도 되게 유명하단 말이야. 소파다. 뭐야, 왜 소파가 있어? 이 소파 이름이 뱅봉이거든? 되게 푹신푹신하고 눕기 좋아가지고 학생들 사이에서 되게 자리 차지하기도 되게 힘들고, 쉬는 시간이나 공부할 때 오면 시간이 되게 순삭인 거 알지? 아, 진짜 완전 좋다. 너 먼저 촬영해라. 나 여기서 한숨 자고 갈게. 이곳은 지하 1층에 위치한 열람실과 도서관인데요. 어, 일단 사람이 없는 것 같으니까 조금 목소리를 높여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무도 없지? 와, 넓다, 그치? 응. 여기 자리가 몇 개 있는 줄 알아? 500자리. 진짜? 응. 학생들 엄청 좋겠다. 물론 응. 나도. 소유, 여긴 어디야? 여기는 제3열람실인데 저기 다른 열람실이랑 다르게 이렇게 카페처럼 불이랑 의자랑 있다고. 완전, 그리고 책상도 의자도 완전 다 새 거야. 스탠드도 있으니까 밤에 공부해도 되게 분위기 있고 약간 간지가 살 것 같은데? 진짜 약간 공부하는 날 취하듯이? 어?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더 좋은 게, 독서실 같은 데를 잘 안 갔어. 나는 카페를 자주 가서 공부를 해서 난 여기가 좋아. 너 근데 졸리면 공부 어떻게 하냐? 졸리면? 자야지. 야, 저기 봐. 아, 스탠드. 어, 졸면 여기 저기 가서 공부해야 돼. 진짜 열정으로 태워야 되는 열람실이구나. 우린 열정적으로 공부하자. 와, 책 진짜 많다. 책 냄새가 나네. 그치? 나 책 냄새 완전 좋아하는 거 알지? 어, 근데 여기가 보니까 약학, 간호학, 그리고 의학 이렇게 메디컬 관련된 책 진짜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전공이나 교양까지 뭐 할 필요할 때 책 빌려서 레포트 같은 거 쓸 수 있대. 나는 보통 인터넷에서 이렇게 많이 논문을 찾아봤지. 야, 토익 책도 있어. 이거 따로 안 사도 되겠다. 그러게. 진짜 별 책이 다 많다. 그 도서관을 이용하는 게 뭔가 좀 슬기로운 대학 생활인 거 인정하지? 아, 인정. 완전 인정. 여기는 아까 갔던 지하랑 다르게 좀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뭔가 더 따뜻하고 나는 좋은데?
내가 듣기로는 국가고시 준비하는 선배들이 여기서 한다고 들었거든? 이렇게 칸막이도 있고 이렇게 스탠드도 다 설치돼 있어서 개인 공부하기엔 여기가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네. 스탠드도 되게 밝고. 그럼 4학년 선배님들께서 여기 사용하시는 건가? 그런 셈이지. 나도 어차피 4학년이 될 건데 국가고시 볼 건데 선배님들 기준 받고 갈게. 오케이 오케이. 근데 기보다는 너의 노력이 더 중요한 거 알지, 소희야? 나는 뭐 항상 노력했지. 이제 2학년 때도 열심히 할 거고. 내가 봤던 거랑 조금 다른 거 같긴 하는데. 근데 여기는 확실히 테이블들이 넓어서 팀플하기에도 뭔가 되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번에 사실 새로 바뀌어서 여기가 진짜 더 쾌적하고 공부하기도 짱 좋아. 그리고 난 여기 맨날 앉아있으면 이런 거 구경한다. 이게 뭔데? 이거 그 우리 캠퍼스에서 한 활동 같은 거. 행사, 체육대회나 또 우리 학과들. 체육대회도 있고 응원전도 있고 진짜 행사 많다. 신입생들이 들어와서 심심하지는 않을 것 같아, 일단. 그치. 우린 심심했잖아. 여기가 스터디 브릿지인 거지? 어. 이 당구대는 뭐? 이거? 학생 휴식 공간인데 지금은 사용 못하고 그냥 공부하다가 쉬러 올 때 여기서 쉬는 분들 많더라고. 오, 그럼 우리 코로나 끝나고 한 게임 하는 거 맞지? 당연하지. 짜장면 네. 내기. 준비해올게, 연습. 오케이. 여기는 컴퓨터들 진짜 많은 곳인데 과제하거나 아니면 너가 오늘 당장 레포트를 내야 되는데 복사를 안 해왔어. 그럼 어떡해? 여기서 컴퓨터 키고 복사, 타다 하고 복사하면 저기서 윙 나오는 거. 좋네, 좋네. 너 만약에 신입생들이 와서 선배님, 가천대 메디컬 캠퍼스에서 제일 자랑거리 소개해주세요 하면 뭐 할 거야? 나는 일단 스터디 브릿지. 왜냐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건물 내를 다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난 그게 제일 장점. 가장 추천해보고 싶은 장소라고 해야 되나? 맞아. 그리고 나는 여기 블루팟 카페 와플도 추천해주고 싶어. 역시 우리 소희 먹는 거 놓치지 못해. 당연하지. 야, 공부하려면 먹어야지. 나도 앞에 좋아하는데 하나 사주는 거야? 나는 보건과학대에 오면은 여기를 가장 많이 오는 것 같아. 여기서 재학증명서라든지 성적증명서 뽑을 수 있으니까 여기 찾아올 일이 많을 것 같아. 그치. 나 여기서 뽑아본 적 있거든? 근데 가격도 진짜 싸고 인터넷에서 뽑으면 한 몇천 원 하는 거 알아? 천 원 얼마 이런 거 하는데 여기서는 300원, 500원, 뭐 300원 이 정도에 살 수 있으니까 여기를 더 자주 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는 진짜 여기 유용하게 이용하고 또 바로바로 잘 나오더라고, 용지도. 그리고 내가 여기 처음 왔었을 때는 자판기처럼 이렇게 동전만 되는 줄 알고 동전을 막 챙겨왔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거 필요 없이 카드도 되더라고. 그러니까 요즘 누가 동전을 가지고 다녀. 진짜 쨍그랑쨍그랑 거리지 말고. 그리고 여기 박스, 이거 스마일 박스라고 택배 보관함이 있는데 24시간이야. 그래서 언제든지 와서 이렇게 사용 안내서 보고 체크하고 택배 꺼내면 돼. 기숙사 사는 학생들이 쓰기에는 되게 좋은 시설이네, 여기가. 48시간 이내는 무료네. 아, 진짜? 오. 와, 쩐다. 개꿀띠. 총장님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총장님. 저희 바람개비입니다. 길병원, 와. 역시 인천을 뒤집어 놓으셨다. 너무 멋있어, 진짜. 맞아, 맞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건실 오면 일단 먼저 선수 입장. 오, 여기서는
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약 같은 거를? 그치. 아프면 와서 이제 증상 말씀하면 바로 약도 처방해주시고. 뭐 간단한 소화제나 두통약 이런 거는 보건실에서 받으면 좋을 것 같긴 하네. 그치. 그리고 나는 신입생들이랑 대학생분들도 이제 꼭 보건실 위치를 알아서 나중에 학교에서 아프면 서럽잖아. 아, 제때 찾아오는. 장소를 잘 알고 찾아오셨으면 좋겠어. 가장 안 아픈 게 최고긴 한데 아프면 어디다? 보건실. 보건과학대학교 1층 보건실. 짜잔. 여기가 학생회관인데 뭔가 생긴 건물 모양이 뭐랑 좀 닮지 않았어? 콜로세움 같은데? 오, 좀 똑똑하네. 생긴 게 조금 콜로세움이랑 비슷해서 학생들 사이에서는 콜로세움이라고 불리기도 해. 근데 저기 안에 되게 방이 뭐가 많다? 저기에 뭐 학생 외실, 과방, 그리고 동아리방 이런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방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여기 넓게 광장처럼 돼 있는 데서는 옛날에 체육대회, 뭐 연습, 뭐 피구대회 이런 것도 했다고 하더라고. 나도 체육대회 하고 싶다. 우리 신입생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거. 우리 지금 이제 어디 가는 거지? 바로 가천운동재활센터 들어가보죠. 뭐야? 가천운동재활? 왜 이렇게 말이 길어? 그럼 들어가서 보자. 와, 진짜 넓다. 나 기구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 되게 기구들도 되게 다 깔끔하고 새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완전 많아. 그 종류도 완전 다양하고. 근데 여기 시설이 이렇게 좋은데 이용료는 얼마야? 여기? 3개월에 6만 원밖에 안 해. 60 아니요? 6? 6만 원. 진짜 나도 운동 마음 먹으면 끊고 다니려고. 언제 마음 먹는 거야? 와, 무슨 런닝머신 이렇게 멋있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길어 이거? 나 처음 봤어. 좀 다른 거 같은데 다른 런닝머신이랑? 가천대학교잖아. 가천대학교. 가천대학교 런닝머신이라서? 우리 학교 이런 거에 아끼지 않아. 역시 가천대학교. 와, 신기하다. 뭐야? 오, 이렇게 드는 건가? 아, 숄더 프레스네. 아, 잠깐만. 오케이, 도전. 몇? 30일? 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캠퍼스와 메디컬 캠퍼스 투어를 마쳤는데요. 신입생 여러분 어떠셨나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캠퍼스 투어를 해드리니까 빨리 신입생들도 보고 싶고 동기들도 보고 싶네요. 근데 이렇게 캠퍼스 투어만 하면 신입생들은 학교 어떻게 다녀요?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맞아, 맞아. 그래서 우리가 장학금이라든지 비교과 프로그램, 그리고 수강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하와이 캠퍼스 가는 방법까지 다 쏙쏙쏙 담았으니까 신입생 여러분들은 영상 계속 시청해주세요. 네. 그러면 바람개비는 신입생들을 항상 기다리고 있고 신입생들을 환영합니다. 입학을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앞에 캠퍼스 투어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가 여러분의 대학생활을 알차게 해드리기 위해서 가천대학교의 행정부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학사지원팀 들어가 보실게요. 지금 가보실게요. 이거 얘요? 나야 나야. 안녕하세요. 저희 학사지원팀 얘기 좀 들어보러 왔는데요. 네. 여기 장소가 좀 너무 조용하게 근무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 네. 선생님 화이팅. 네, 저희가 배경이 예쁜 자작나무 라운지를 선생님을 모셔보았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학사지원팀이 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부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유가 뭐죠? 바로 수강신청 때문인데요. 전 아직도 새내기 시절 수강신청하던 그 설레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오늘 학사지원팀 이길수 선생님을 모셔보았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수강 신청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일단 학교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요. 수강 신청 아이콘을 누르시면은 이런 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수강 신청 유의사항을 읽어주시고 옆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로그인 버튼을 누르시면은 수강 신청 가능 학점이 뜨고 바로 수강 신청 화면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주요 유의사항을 읽어드리자면 우선 매크로 프로그램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횟수 이상 로그인 혹은 수강 신청을 시도 시 화면에 문자열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의해주시고 동일한 학번으로 두 군데 이상의 PC 혹은 PC와 모바일 같이 수강 신청을 진행하게 되면은 마지막에 로그인을 시도한 그 기기로만 수강 신청이 가능한 점 유의해주시고요. 브라우저와 모니터 해상도를 아래 유의사항에 맞춰 준비해주시고 팝업 차단도 해제해주시면 됩니다. 후에 수강 신청 화면으로 들어오면은 전공하고 교양 과목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요. 교육 과정에 맞는 전공과 교양 과목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과목에는 정원과 여분이 정해져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돼요. 교양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 크게 융합교양, 계열교양, 기초교양이 중요하거든요. 융합교양은 일단 4개의 영역별 교양이고요. 학사 요람을 통해서 본인이 이수해야 되는 영역과 학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계열교양은 각 학과별로 다른 과목을 수강하게 되어 크게 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체능으로 정해져 있고요. 모든 계열을 수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초교양은 이수부분이 대부분 교양 필수로 들어가는 과목들이고요. 이 세 교양들은 모두 졸업할 때 꼭 들어야 되는 교과목이므로 교육과정을 참고하셔가지고 미리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일단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이제 실제 수강 신청을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수강 신청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고 첫 번째는 여기 위에 보시는 학수번호 입력란에다가 학수번호를 직접 입력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교양하고 전공과목하고 그 이수 영역들을 따로 지정을 해서 해당 과목들이 나오면은 직접 신청 버튼을 누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학수번호는 저희 시간표 조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두 번째 신청 버튼을 누르시는 방법은 찾아서 누르신 다음에 저장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 창과 함께 수강 신청이 들어가요. 여기까지 수강 신청과 관련된 내용은 다 설명드린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매 학기 공지사항으로 신입생 수강 신청 혹은 일반 본 수강 신청과 관련된 공지사항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1학년 분들은 아무래도 수강 신청이 처음이시잖아요. 네. 근데 학수번호를 치는 게 좀 더 유리할까요? 아니면 신청 버튼을 직접 클릭하는 게 유리할까요? 뭐가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저는 학수번호를 치는 쪽을 더 선호했던 것 같아요. 신청 버튼을 실제 누르려고 들어가게 되면은 지정해야 되는 만약에 교양 그리고 이수 부분 뭐 융합 사용과 과학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학수번호는 그냥 키패드로 빠르게 치고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수번호를 치는 쪽으로 선호했었습니다. 저도 열심히 1학년 때는 학수번호를 쳤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연습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5분 전에 들어가가지고. 그럼 이렇게 수강신청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오늘 궁금증이 모두 해결되셨나요? 2021학년도 새학기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수업을 신청해서 저희 가천대학교에서 힘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 <웃음> 네, 넘어가시죠. 이번에는 가천대학교의 축제를 기획하고 있는 부서를 만나볼 텐데요. 바로 학생지원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윤태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학생지원팀이라고 해서 학생이 근무하시는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시네요. 그렇죠. 많은 학생분들이 오해를 하기도 하는데 네, 그만큼 저희가 학생들이랑 또 가깝게 지내고 학생들을 가장 옆에서 바라보고 지원해주는 부서라서 그런 오해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약간 동안인 것도 있겠죠? 아, 네. 넘어가시죠. 최고. 오케이, 오케이. 그 학생 지원팀에서는 네.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축제 같은 비교과들을 기획을 하기도 하고 이런 입학식이나 프리가천 같은 네, 비교과들을 기획하기도 하고 학생들이 조금 더 학교를 재밌게 다닐 수 있도록 학생 활동들을 지원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복지적인 서비스를 더 만족할 수 있도록 기타 복지 제공을 하는 서비스도 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학생 복지 지원이라는 게 좀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학교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총학생회나 뭐 중앙동아리 같은 학생 자치기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이랑 더 재미있고 조금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활동들을 해주기 위해서 학교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공간을 지원해 준다든지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 활동을 지원해 주는 거죠. 네, 그리고 학생들 상도 주기도 하고요. 그 말씀해 주셨던 비교과 프로그램을 기획한다고 하셨는데 네. 신입생들에게 추천할 만한 프로그램이 여러분들 1학기 때 보면 체육대회를 이제 하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한마음 페스티벌이라고 하거든요. 한마음 페스티벌이 보통 학생들 한마패라고 하는데 운동장에서 이제 물, 워터 슬라이드 이렇게 쫙 깔아놓고 막 물총 싸움 하는 거 해보셨죠? 네. 기억나시죠? 네, 네. 매년 가고 있죠. 그렇죠. 네, 그때 그런 프로그램들도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학생들한, 신입생들한테도 또 추천하고 싶은 거는 2학기 때는 당연히 가천제, 축제 기억나시죠? 이제 학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는데 혹시 축제 때 좀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가천제? 천재 하면은 뭐 주점에서 친구들과 이제 친목을 도모하기도 하셨을 거고 네 제가 전 1학년 때 홍보를 했었어요. 아, 그래서 그래서 중국어과여 가지고 치파오 입고 학교 돌아다니면서 홍보에 그런 기적이 중국어로 니하오 다음은 아직은 제가 못하고요. 또 신입생 때니까 네 신입생 때니까 맞아요. 또 그런 학생회에서 그런 행사들을 많이 기획을 하는데 그럴 때 저희가 뭐 천막 같은 거나 테이블 같은 거를 대여해 주기도 하고요. 학생들 그런 의미에서 뭐 학생들이 더 조금 일반 학생들한테 더 재밌게 기억에 남을 수 있게 그런 활동들을 지원을 하고 있죠. 네. 아, 그리고 축제도 말고 방학 중에 신입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 중에 한마음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희 학교에서 방학 때 학생들이 아예 편하게 쉬라고 리조트를 통째로 빌리는 건 아니고 적당히 빌려가지고 학생들이 1박 2일, 2박 3일 정도 쉴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장정, 한마음 대장정이라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만 성남에서 인천까지 걷는 오, 네. 저는 처음 들어요. 저는 네, 뭐 저도 사실 처음 들어요. 약간 활동적인 학생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네,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이제 19년에는 독도랑 울릉도를 다녀오기도 했었습니다. 네, 울릉초등학교에 가서 재능공사도 하고 뭐 지역 탐방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으니까 신입생분들은 그런 프로그램들 꼭 놓치지 않고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신입생분들이 참여하고 싶다면 어디서 그런 정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아, 네,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공지사항 통해서 학교 온라인 공지사항에 게시를 하고요. 그리고 윈드라는 이제 학교 비교과 통합 관리 시스템이 있어요. 네, 그 페이지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니까 사실 학생분들이 학교에 관심을 조금만 기울이시면 되게 쉽게 접근하실 수 있으니까 네, 그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학생증 같은 것도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저희 부서에서는 학생증도 발급을 하고 있는데 네. 전 모바일 학생증을 가지고 있어요. 모바일 학생증 그렇죠. 보통은 앱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요즘에는 학생들이 플라스틱 학생증도 많이 갖고 싶어 해서 학교에 입점해 있는 하나은행이랑 연계를 해서 학생증 체크카드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특히 21년도에는 이 디자인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서 정말 학생들이 딱 보면 와 이거 이쁘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디자인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혹시 체크카드가 없으시면 내년에 한번 발급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포상제도에 대해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포상제도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네. 기억을 하고 계시군요. 네. 네. 포상제도에는 자랑스러운 가천인상이랑 가천인재상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학교 뭐 대내나 아니면 대외적으로 우수한 활동을 한 학생들한테 주는 상이에요. 그래서 뭐 SCI급 논문을 이제 교수님과 함께 게재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모전에 나가서 뭐 1, 2위 이렇게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한테 주는 상입니다. 장학금은 10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 전시 받아보셨나요? 받고 싶어요. 네. 뭐 이게 상이라는 게 많은 학생들이 다 받을 수는 없지만 뭐 학교 다니면서 한 번쯤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아, 이제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주는 건 아니고 기억에 남는 사례로는 이제 학교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학생이 CPR 응급처치를 되게 잘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고를 받고 그 학생한테 포상을 준 적도 있었고 TV 대학 토론 배틀에 나가서 우수한 중결승까지 나간 학생한테도 이런 학생 포상을 하기도 했었고 중국어를 열심히 공부하셔서 네, 중국어 뭐 말하기 대회 이런 거 한번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CCM. 네, CCM.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저희 팀이 이름 그대로 학생 지원팀인데 학생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해주면서 학생들이 수업 말고 수업 외적인 부분에서 더 좀 즐거움과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서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은 학생들이 학교에 활기차게 좀 돌아다니는 모습, 학교가 럭셔지껄하게 학생들이 있는 모습들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올해에는 코로나가 빨리 잘 끝나서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활기차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2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날을 기약하면서 한번 마지막으로 인사할까요? 그러시죠. 어떻게 인사할까요? 클래식하게 안녕으로 네. 할까요? 안녕으로. 오, 영어. 바이바이지. 네. 아, 글로벌하게 가는 거예요? 네, 글로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그냥 저희는 심플하게 안녕이라고 끝낼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안녕. 안녕. 저희는 오늘 가천대학교 교내 장학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이렇게 모였는데요. 대학교 등록금이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가천대학교는 이런 부담을 줄여주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네, 저도 실제로 학교를 다니면서 국가장학금이랑 성적장학금을 포함해서 4학기 동안 총 20개 정도의 장학금을 받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오히려 돈을 벌어간다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등록금이 한두 푼도 아니고 뽕을 뽑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맞아요. 저도 이번 학기에는 성적장학금을 꼭 받는 게 목표라고요. 그렇다면 가천대학교 장학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저희 학교가 장학금이 많다는데 구체적으로 교내 장학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성적우수 장학금, 저소득층, 그 외에 기타 장학금이 있습니다. 성적우수 장학금은 학과별, 학년별 상위 15% 이내의 학생들 중에서 학과별 자체 기준에 따라서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장학금 내역은 성적이 나온 이후에 등록금 고지서 출력을 하실 때 장학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소득층 장학금. 해당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소득분위가 0분위에서 8분위 이내인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입니다. 성적 기준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평균 평점이 2.5 이상의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입니다. 이 두 가지 장학금 다 따로 신청하실 필요 없고 저희가 이제 자동 선발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 장학금은 형제, 자매가 동시에 학교를 다니는 경우에 아래 학년에게 지급되는 하청가족 장학금, 뭐 간부 장학금 등이 있습니다. 이런 뭐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의 장학금 종류가 있기 때문에 상세 내용은 저희 가천대학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장학금을 제외하고는 자동 신청된다고 하니까 절대 잊어먹을 리는 없겠어요. 그런데 장학금이 학교에서만 주는 게 아니고 또 한국장학재단에서도 주잖아요. 바로 국가장학금 1유형, 2유형인데요. 이 두 가지 장학금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국가장학금 1유형은 지급 기준이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100분위 점수가 80점 이상인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며 당연히 소득분위는 0분위에서 8분위 이내인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입니다. 또 국가장학금 2유형은 학생들이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지급 기준이 좀 학교마다 달라요. 그래서 저희 학교 장학금 2유형 지급 기준은 1유형 그 수의 1유형 그 지급 조건을 충족하는 학생들 중에서 소득 분위가 낮고 직전 학기 성적이 우수한 학생 순으로 저희는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질문 같은데요. 그래서 얼마를 받게 되는 건가요? 1유형 장학금은 많게는 26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국가장학금 2유형 장학금은 기수에 받은 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 전액을 2유형 장학금으로 지급합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주는 장학금은 이거 말고는 또 뭐가 없나요? 희망화살의 국가우수장학금 이렇게 여러 종류의 장학금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게 국가근로장학금이 있습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은 직전 학기가 12학점 이상 100분위 성적이 70점 이상인 학생들 중에서 보통 소득분위와 성적, 면접 등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서 저희가 최종 선발합니다. 그러면 이 장학금은 월급처럼 한 달에 한 번 꼬박꼬박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장학금의 개념으로 한 학기에 한 번 지급되는 건가요? 국가근로는 매월마다 한 번씩 지급이 되고 있고 근로를 한 달, 그 다음 달에 한 15일경에 본인이 장학재단에 등록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김치국 마시는 걸지도 모르는데 근로장학생을
업무, 주된 업무는 어떻게 될까요? 근로자 학생 업무 범위는 보통 뭐 사회 적응 능력을 기대하거나 뭐 취업 능력을 제고하는 범위 내에서 이제 근로 활동을 하는데, 사실 그 자세한 주된 내용은 근로지마다 조금씩 달라요. 근로지마다 좀 상이하기 때문에 근로자 학생으로 배정된 이후에 해당 그 근로지 기간 및 그 부서와 부서 담당자와 그 업무 범위를 조율해가지고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근로활동 시에 유의사항은 없을까요? 무전근로에 대한 주의사항. 맞습니다. 예. 표를 보시면은 이제 뭐 대리근로, 뭐 허위근로, 대체근로, 이 세 가지 유형의 부정근로가 있는데, 이 부정근로가 발생이 되면은 장학금 환수는 물론이고 저희 그 수업연한 동안 국가근로 참여에 제약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근로는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교내 장학금은 매 학기에 두 번씩 신청기간이 있고, 1학기는 전년도 12월, 그리고 개강 후 3월 말에 있고, 2학기는 7월, 그리고 개강 후 한 9월 말이 이때쯤에 두 번에 나눠서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가장학금과 국가근로장학금은 신청기간이 저희랑 좀 상이하기 때문에 자세한 신청기간과 일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바랍니다. 이렇게 장학금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저도 정말 몰랐던 사실이 많았던 게 한이 되는 것 같아요. 아유, 그래도 지금 난 거면 늦은 거는 아니에요. 우리 새내기 여러분도 미리 계획해서 반드시 꼭 등록금 뽕 뽑고 다니길 바래요. 그럼 안녕! 네, 궁예하면 거수경례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거수경례가 이제 알고 보니 대한민국 국기법 제6조,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해서 제복을 입은 국민만이 이제 거수경례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정미 씨 어떠셨어요? 저도 맨날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단복을 입어본 김에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충성! 경례 모른다. 전망에 대해 경례 충성! 네, 그럼 저희 지금부터 이제 멋있는 학군사관 후보생들, 이시현, 이시연 후보생분들 만나볼 텐데요. 학군사관 ROTC, 저희끼리는 이제 RT라고 많이 부르는데, ROTC 정확히 어떤 과정인가요? ROTC는 전국 113개 대학교 중에서 네. 학군날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113개 대학이 되는데, 그 중에서 보수 자원을 선발한 후에 2년간 군사교육을 받고, 대학 전공 과정뿐만 아니라, 군사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우수한 장교 과정을 밟게 되는 양성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다양한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자세히 어떤 혜택이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대학생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취업이랑 이제 돈 문제잖아요. 일단 ROTC가 되면 취업은 그냥 따놓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게, 졸업과 동시에 결국 소위로 임관하기 때문에 그 걱정은 없어서 그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장학금도 여러 개가 많이 들어옵니다. 일단 단기 공무 장려금이라고 이제 매년 측정이 다르게 되지만 적지 않은 돈이 들어오고, 교보집이라고 해서 매년 2년간 매월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학군사관의 이제 모집 대상과 지원 자격을 또 한번 알아볼까요? 네, 그 학군사관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ROTC 설치 대학에서 1, 2학년 재학생을 기준으로 이제 예비 뽑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62기 정시 선발이죠. 62기의 경우에는 4년 재학과는 2학년 재학생, 5년 재학과는 3학년 재학생 기준으로 뽑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비 63기는 4학년 학과 기준으로 1학년, 그 다음에 5년제는 2학년을 기준으로 해서 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혜택이 많은 ROTC는 선발 과정이 까다로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원 접수 방법과 선발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ROTC 지원 접수의 경우에는 육군 학생 군사학교 홈페이지에서 3월 2일부터 4월 9일까지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선발과 최종 선발로 이루어지는데, 1차 선발에서는 필기고사, 대학 성적, 내신 또는 수능 성적을 보고요. 거기서 170%의 인원이 선발되면 면접평가, 신체검사, 신원조사 과정을 거쳐서 최종 선발을 하게 됩니다. 최종 선발의 경우에는 100% 인원뿐만 아니라 예비로 30%까지 추가로 최종 선발합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번 62기, 예비 63기 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세부 사항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육군학생군수학교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후에 문의사항이나 기타 질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학군단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그리고 행정실 통해서 질문사항 질문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지원해주세요. 미래의 ROTC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차렷! 전방에 대하여 강례 수송사!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원래대로 오빠 원래 좋아하잖아요. 딱 떠나겠습니다. 둘, 하나. 네가 봐라, 하와이. 아, 오늘 또 뭔 컨셉이야, 또. 아니, 가천대 하면 하와이, 하와이 하면 가천대잖아. 아, 그 도전 골든벨 1등 하면 보내줘. 그래, 가천대학교에는 가천 하와이 글로벌 센터라고 학교에서 따로 지원하는 곳이 있잖아. 맞아, 맞아. 이 하와이 프로그램은 우리 학교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활동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은 이 하와이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국제교류 지원팀에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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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가천대학교 국제교류지원팀 강효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효정 선생님, 이 하와이 프로그램 말고도 또 학생들에게 추천해 주실 만한 국제교류지원팀만의 프로그램에는 뭐가 있을까요? 저희 팀에서는 다양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 대표적으로 교환 방문 학생 프로그램, 그리고 단기 해외 수업, 그리고 얘기했던 것처럼 시그니처 프로그램인 하와이 연수, 이렇게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또 하와이 말고도 학교에서 지원하는 해외 파견 프로그램이 되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알아보니까 약 연간 천여 명 정도가 해외로 파견된다고 알고 있는데 정말 대단하네요. 아, 되게 학교에서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우선 여러 가지 특전이 있는데 해외연수 프로그램의 가장 대표적인 특전으로는 해외 대학에서 받은 학점을 저희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연수의 경우에는 학기당 최대 18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단기 연수의 경우에는 계절학기 최대 3학점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제 학점 인정 외에도 저희 특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해외연수 프로그램 참가에 대한 장학금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교환학생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해외 대학의 등록금이 면제가 되고요. 방문학생 프로그램은 이제 저희 본교 등록금을 저희가 장학금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와이연수의 경우에는 연수 비용 일부를 저희가 장학금으로 지원을 해드리는데 이렇게 가천대학교에서 학생들의 글로벌화를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해외 파견 프로그램에 지원 자격이 또 있을까요? 네. 저희 해외 연수 프로그램의 공통된 자격 요건은 저희 본교에서 두 학기 이상 이수를 한 학생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평균 평점이 2.5점, 학점이 2.5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좀 낮네요. 아, 2.5요? 그래서 이제 영어권 같은 경우는 이제 토익 점수라든지 토플 점수, 그리고 일본어권의 경우에는 JLPT 성적, 이런 식으로 이제 지원 국가에 따른 어학 성적을 제출해야 되는 연수가 있고 또 제출을 안 하셔도 지원 가능한 연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어쨌든 어학 성적이 있으면은 최종 선발되는데 가산점을 저희가 부여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연수에 관심이 있으신 학생분들은 지금 신입생 때부터 꾸준히 어학 성적을 준비를 해두시면은 나중에 지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꼰대 같아 보일지도 모르겠는데 네. 진짜 학교를 다녀보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신청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네. 바로 준비 안 하고 도전해 볼만 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어차피 2학년 때부터 해외연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1학년 때 딱 어학 성적을 준비를 해두시면은 굉장히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가서 생활할 영어 성적만 갖고 있으면 학교 성적은 조금 낮아도 뭔가 여러 많은 학생들한테 지원의 폭이 넓은 프로그램인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학점이 높으면은
선발되는데 조금 더 유리하겠지만 장점이 붙는군요. 네, 면접이라든지 뭐 어학 성적 이런 것들로 충분히 다른 요소들로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분들이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 들으면서 제일 인상 깊은 게 생각보다는 지원 자격이 그렇게 까다롭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한번 기대해볼 만한 프로그램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파견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파견 기간은 한 학기 동안 파견되는 장기 연수랑 그리고 방학 중에 약 4주 정도 파견되는 단기 연수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제 교환 방문 학생 프로그램은 대표적인 장기 연수고요. 단기 해외 수업 같은 경우는 단기 연수고 하와이 연수의 경우에는 워낙 인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장단기 연수를 둘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 연수의 경우에는 해외 대학에서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현지 문화에 완전히 녹아들어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단기 연수의 경우에는 이제 한 학기 동안 가기 조금 부담스러운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어학 수업이라든지 문화 체험을 컴팩트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학생분들은 본인의 니즈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셔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이 진짜 지리는 것 같아요. 빵빵하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매년 천여 명의 학생들을 보내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그 규모가 조금은 축소되긴 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은 예전보다 더 활발히 파견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국제교류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 프로그램에 대한 모집 공지를 내고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팀에서는 이제 해외 연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연수를 참가하기 전에 어학 실력을 키울 수 있는 프리스쿨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명사 특강과 같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참가하셔서 대학생활 하는 동안 많은 것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 이거는 고학년들만 아는 진짜 꿀팁들이었고요. 맞아. 가촌대학교 와서 하와이 못 가면 진짜 바보 소리 들으니까 꼭 가시길 바라고. 그럼 안녕. 안녕. 하와이에서 봐요. 하와이에서 봐요. 혹시 그거 야나두 그런 거 노리신 건가요? 그러면 자신감 있게. 야. Hello everyone, welcome to 가천. 언니 발음 죽이네요 진짜. 아, 가천인이라면 영어는 기본이죠. 가천인의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국제어학원의 문일경 계장님 모셨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국제어학원 문일경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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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국제어학원에서는 지금 신입생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1학년이라면 꼭 들으셔야 되는 교양 필수 과목인 칼리지 잉글리시 교수선이 있고요. 그리고 1학년부터 사실 영어는 1학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2학년, 3학년, 4학년 열심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해서 저희가 1학년들이 들을 수 있는 장기 영어 과정인 GTO 플러스를 준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1학년 동안에 자기가 원하는 때 아무 때나 오셔서 들으실 수도 있고요. 또 1학기, 여름, 2학기, 또 겨울에도 보충으로 또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나두 수강도 무료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 수강료 환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수강료는 출석을 잘하고 그리고 목표 실력을 달성하면 수강료의 50%가 환급이 됩니다. 아, 그 출석률이라는 게 뭐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출석률이랑 또 저희가 생각하는 출석률이 좀 다르잖아요. 네. 어느 정도로 해야 될까요? 출석은 90%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90%. 제 생각보단 좀 높네요. 가능하시겠어요? 저는 90% 들으려면 지금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야, 너도. 에? 야, 나도 해서 수강이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저희가 학교를 다니면서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걸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저희 영어 캠프가 학예 동계에 2회씩 열리는데
토익 캠프, 토익 스피킹 캠프, 토플 캠프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도 목표 점수 이상을 달성을 하시면은 장학금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영어 멘토링, 그룹 스터디,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영어 골든벨까지 장학금을 받으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인 영어 성적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드리는 게 있는데 이게 좀 금액이 빵빵합니다. 그럼 실례가 안 된다면 얼마 정도 주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점수에 따라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토익 700점이 넘어서 돈을 받고 또 토스를 따서 따로 또 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우선 토익은 최저로 지급해 드릴 수 있는 점수는 900점이고요. 만약에 토익에서 뭐 30만 원을 받으셨다 그랬는데 토익 스피킹에서 50만 원을 받으실 수 있는 점수를 또 획득을 하셨다 하면은 이게 30만 원, 50만 원 두 번 다 지급을 해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나중에 최대 50만 원까지만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액으로 20만 원만 지급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중복 수배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쵸. 제가 욕심이 너무 과했죠? 좀 과했던 것 같아요. 드리고 싶긴 합니다. 말로만 들어도 영어 실력이 영어 공부를 빨리 하러 가고 싶어지는데요.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계장님과 함께 영어로 인사를 해볼까요? 그럴까요? 하나, 둘. 하나, 둘, 셋까지 했지만 몰라서 하나 두라고 하는데 하나, 둘, 셋. Bye, guys. 20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은데 100만 원 정도 받으셨다고? 네, 저 100만 원밖에 못 받았는데 200만 원이 제가 받았다는... 이겼죠. 이번에는 가천대학교 재학생이라면 정말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고 어쩌면 가장 관심 있는 부서일 것 같은데 바로 아르테크네 센터 비저타워 1층 C큐브입니다. 저도 이 센터를 정말 관심 있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들고 계신 공모전들도 제가 다 참여했던 공모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20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은데 많이 받았죠. 100만 원 정도 받으셨다고? 네, 저는 100만 원밖에 못 받았는데 200만 원이 제가 받았다니. 이겼죠. 와, 진짜 장난 아니시네요. 그 선생님 지금 들고 계신 거 안내해 주시기 전에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아르테크네 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김혜연 계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해 기준 각 프로그램별 대표 작품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개인 공모전 중 참여 학생 수가 가장 많았던 가천 인사이드가 있습니다. 캠퍼스 이 공모전은 가천대학교 캠퍼스 사진 공모전입니다. 캠퍼스를 촬영한 어떤 사진이라도 출품이 가능한데요. 올 1학기에도 가천 인사이드 공모전이 개설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부담스럽지 않은 공모전이다 보니까 네, 네. 저는 교정에서 친구들과 찍었던 추억 사진을 제출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다음은 피커리어 터치 아니요. 피커리어 터치가 아니고 여기 다음은 찔러 탐색. 프로젝트 분야에서 작년 안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찔러 탐색 팀 버전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팀별로 공통된 진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구체적인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프로젝트는 공모전과 조금 다르게 기간을 정하여 활동 계획을 세우고 주차별로 활동이 진행됩니다. 장학금도 스케일이 조금 컸던 공모전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다음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진행되는 진로 탐색 학점제 P커리어 캐치 1입니다. P커리어 캐치란 학생 중심의 프로젝트를 통해 졸업 전 진로 탐색의 기회를 얻고 학기말 심사를 거쳐 학점까지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P커리어 캐치 1의 경우 자기주도형 진로 탐색을 원하는 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많이 관심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전에 참여하셨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저도 이거 작년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일단 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 진짜요? 저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가지고 거기에 학점까지 3가지의 혜택이 있더라고요. 1, 4, 3, 3P 너무 좋았던 프로그램이었어요. 네, 개인 공모전 수상자의 경우 공모전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장학금이 지급되고 학과와 팀 공모전 수상의 경우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 지원자 혹은 지원팀에 선정되면 진행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개인 프로젝트의 경우 공모전과 동일하게 최소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팀 프로젝트의 경우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아 활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스케일이 크니까 제가 자원금을 싹 다 휩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일단 본인 능력도 되게 좋으신 것 같은데요. 맞지만 저도 많이 참여했는데 200만 원까지는 바라보지 못했어가지고 제가 잘했나 봅니다. 아니 이거 알려지면 경쟁률이 더 치솟을까 봐 새내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살짝 말해주는 걸로.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됐었는데 이번 연도에도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진행된다면 혹시 어떻게 프로그램이 진행되나요? 저희가 비교과 활동을 진행하다 보니까 갑작스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저희 센터도 많이 당황을 했어요. 그렇지만 가천 챌린지, 라떼는 마리아 등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2021학년에도 상황에 따라 대면 및 비대면 프로그램을 유동적으로 기획하여 운영할 예정이니 많은 신입생 여러분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너무 많은 공모전을 참가해가지고 저 라떼는 마리아 참여해서 2등 했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공모전이 라떼는 마리아였나요? 그것도 기억에 남지만 저는 지구를 지켜라라든지 아니면 플라스틱 없이 2주 살기가 좀 환경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기억에 남고 많이 뿌듯했던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신입생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외에 더 많은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는 아르트큰의 홈페이지에 많이 탑재되어 있으니까 참조해서 저희 내년에도 수시로 지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터뷰할 때 이렇게 포스터까지 준비해 주신 선생님, 이렇게 열정적으로 프로그램 만들어 주시는데 아마도 새내기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실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터뷰 감사합니다. 가슴이 엄청 벅 차더라고. 아니 언니 그게 아니고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 저희는 지금 교수학습 개발센터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가천관 1층 라곰에 나와 있습니다. 언니 진짜 가천관은 올 때마다 느끼지만 진짜 가슴 벅찬 것 같아요. 맞아, 나도 가천관 올 때마다 아무래도 가천관이 학교 심장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나도 올 때마다 가슴이 엄청 벅차더라고. 아니 언니 그게 아니고 정문이랑 멀어서 숨차다는 거잖아. 어쨌든 앞쪽에 센터장님께서 나와 계신데요.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가천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를 맡고 있는 교육학과 서은희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센터장님, 저는 지금 현재 4학년인데요. 저도 교수학습개발센터에 대해서 처음 들어봤는데 이곳은 혹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나요? 네, 교수학습개발센터는 교수님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치는지,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학생들에게 질 좋은 강의를 하기 위해서 교수님들께서도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니 진짜 우리 학교는 듣던 대로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함께 이끌어 나가는 학교가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교수님들도 어떻게 하면 수업을 잘할 수 있을까 정말 불철주야 늦게까지 공부 연구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수업을 안 하시는 그 시간에는 모여서 함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수님들도 컨설팅도 받으시고 특강도 들으시고 다양한 또 수업을 운영하신 그 성과 보고서도 제출하시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학생들도 지금 학생은 모른다고 했지만 정말 많은 학생들 매해 한 2,000명에 되는 학생들이 교수학습개발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정말 자신의 이제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지 이제 뭐 특강도 듣고 또 컨설팅도 받고 또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많은 혜택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2학번 병아리 새내기들을 위해서 추천해 주실 만한 프로그램이 있으실까요? 네, 교수학습개발센터 프로그램은 학생들을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함께 공부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대표적인 게 튜터링이에요. 이 튜터링을 정말 저희 신입생 학생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은데, 이제 공부 잘하는 선배가 이제 신입생 학생들 대상으로 수학이나 물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공 과목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멘토링과? 네, 맞습니다. 멘토는 정말 과외죠. 1대1 과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는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신입생 친구들끼리 한 3, 4명이 함께 팀을 짜서 이제 팀플을 이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어학, 공모전이나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팀을 짜서 오면은 그 팀의 활동 일지를 제출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장학금도 주고,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목적했던 뭐 성적이나 또는 공모전 입상이나 이러한 좋은 성과도 얻을 수가 있죠. 저는 그런 첫 번째 함께 모여서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두 번째는 각자 하는 공부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학습 클리닉이라고 해서는 여러분들의 공부 습관을 진단을 해줍니다. 진단을 해주고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나의 공부 스타일을 수정하면 좋은지, 공부 습관 문제를 고쳐주는 그런 컨설팅이 주어지게 되고요. 또 다양한 또 공부법에 관련된 특강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실 세 번째 프로그램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사실은 성적이 낮은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네, 저는 학사 경고자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학사 경고는 아니지만 학사 경고를 받을 것 같은 낮은 학생들을 위한 취업 프로그램들이 이제 동기부여하는 프로그램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아직은 모르셔도 되고, 첫 번째 함께 공부하는 프로그램과 두 번째 학습 클리닉, 그리고 저는 학습 컨설팅 받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이제 와서 참여해 보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진짜 공부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학습 프로그램이에요. 그렇죠. 근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네. 이 프로그램들은 전부 다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 당연히 공짜로 다 참여할 수 있고요. 다 누르실 수 있습니다. 그럼요. 저희 너무 그 학습 전문 클리닉을 담당하시는 연구원, 교육학 석사 이상의 연구원 선생님들이 어떤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문제 있는지 다 짚어주는데, 그리고 다양한 정말 비용이 드는 그 검사도 다 여러분들이 무료로 받아볼 수 있고요. 무료가 뭔가 여러분들이 더 받아가십니다. 장학금이 주어지게 됩니다. 장학금이 있어요? 그러면? 남는 게 없습니다. 저는 저희는 다 퍼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적도 향상될 수 있고요. 성적이 향상되고, 두 번째 장학금도 받아가고, 심지어 마일리지도 받아가고,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장소도 제공이 됩니다. 저희 바이오나노 대학의 학습 그 러닝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뭐 카페 안 가셔도 돼요. 거기서 편하게 공부하실 수 있고요. 거기 러닝셀에는 전자칠판도 있고 화이트보드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꼭 먹고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죠. 맞아요. 와,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굳이 카페를 찾아가서 이제 공부를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럼요. 요즘에 차값도 얼마나 비싸요. 그러니까 한 잔에 5,000원이 너무 비싸요. 네, 저희 물도 무제한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우리 이 교수학습 개발센터만의 프로그램에 참가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참가하는 방법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들 나이트 시스템 아시죠? 네. 나이트 시스템에 접속하셔서 교수학습 개발센터 찾고 원하시는 프로그램 클릭하시고, 이제 자기 간단한 여러분들의 이름 뭐 이런 신청하시고, 신청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너무 쉽습니다. 네, 너무 쉽습니다. 앞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꽝도 먹고 알도 먹는 정말 말 그대로 일석이조의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교수학습 개발센터였습니다. 안녕. 아, 근데 반납하러 가기가 너무 멀어요. 울죠. 너무 멀어. 그래서 저는 내려갑니다. 네. 근데 잠깐만, 불안. 아, 대학생활 하면 또 여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네, 바로 중앙도서관인데요. 교수님, 중앙도서관 하면 뭐가 유명한지 알아? 내가 알기로는 책이 되게 다양하고 시설이 깨끗하다고 알고 있는데, 일단
거기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치. 근데 그것도 있는데 중앙도서관 하면 되게 유명한 맛집이 있거든. 넌 알아? 어? 도서관의 맛집은 처음 알았는데. 중앙도서관 지하 1층에 가보면 치아바타 샌드위치랑 한강에서 볼 수 있는 라면 꼬구리 기가 있다고. 진짜 되게 맛있겠네. 영어 있어? 최고다. 그럼 제대로 된 설명을 들으러 한번 가볼까요? 네, 중앙도서관의 최문정 기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중앙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문정입니다. 네, 질문을 드려볼 건데요. 네. 네, 중앙도서관 이제 책 대출 네.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네. 몇 권까지 대출이 가능한지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여러분들은 그 가천대학교 학생이면 누구든지 도서관에 있는 만책을 대출할 네. 수가 있고요. 신분증만 가지고 오시면 한 번에 7권까지 예, 가능하고요. 14일간 대출 가능하십니다. 근데 이제 대출 기간 전에 좀 기간이 부족하다 싶으면 1회 연장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총 14일 플러스 7 해서 21일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3주까지 되는 거네요. 네. 그럼 도서관의 모바일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네, 우리가 최근에 앱을 새로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앱 다운받는 곳에 가셔서 가천대학교 모바일 도서관이라고 치면은 앱이 이제 다운받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 그 학번이 기본 아이디가 되고요. 비번이라고 하죠. 네. 비밀번호는 여러분들 그 생년월일 여섯 자리가 기본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하시면 도서관 출입이라든지 도서 대출 그 앱으로 다 가능하세요. 또 이제 또 책을 빌렸으면 이제 또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반납은 또 어떻게 할까요? 반납은 우리 도서관 운영 시간에 오시면 여기 1층에 안내데스크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직접 반납하실 수도 있고 네. 중앙도서관 1층에 무인도서 반납기가 있습니다. 아. 예, 얘는 1년 365일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도서관 운영 시간 이외에는 그 무인도서 반납기에다 반납하시면 되고요. 대신 이제 연체를 한 도서라든지 네. 딸린 자료까지 대출한 도서는 네. 그 기부에는 반납이 안 됩니다. 아. 네. 아 근데 반납하러 가기가 너무 멀어서 너무 멀어. 그래서 저도 학생 때 도서관에는 고행의 길이라서 조금 높은 곳에 있었거든요. 반납하러 가면서 왔으니까 책을 하나 더 빌려서 저는 내려갑니다. 네. 아니 근데 잠깐만 도현아 너랑은 상관없는 얘기 아니야? 일단 넘어가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근데 여러분들도 학생인데 제가 도서관에서 많이 본 듯. 못 본 듯 합니다. 10번 왔는데. 도서관에 많이 오세요. 예, 도서관에 그 기운이 있습니다. 그 좋은 기운을 받으셔서 예, 좋은 공부하시고 예, 많은 걸 쌓으셔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네. 혹시 만약에 빌리러 그렇게 힘들게 빌리러 갔는데 네. 오늘은 도서가 없으면 어떻게 네.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전국 대학 도서관이 다 자료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타 대학 도서관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는 책이 지금 도서관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급하다 그런 경우에는 타 기관 열람 의뢰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도서관 홈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집 근처에 있는 도서관 가서 잠깐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대출은 안 되고요. 잠깐 열람 가능하거나 아니면 이게 좀 시간이 며칠 걸려도 상관없다. 그러면 타 대학 도서관에서 상호대차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조금 실질 비용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않고 나는 우리 도서관에 책을 비치하고 비치된 책을 내가 빌리겠다 하면 희망도서 구입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 모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 홈페이지를 로그인 하셔서 도서관 서비스에서 희망자료 신청을 누르시면 네. 예, 원하는 자료를 신청하시고 우리 도서관에서 구입하여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을 때 문자가 갑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자를 받고 도서관에 오셔서 그 책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지 정말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료를 우리 도서관에 네. 신청을 하시고 문의를 하시면
전국에 어디서든지 자료를 다 가져다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와. 네. 선생님, 또 저희 도서관 또 열람실이 되게 다양하고 많잖아요. 네. 열람실에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열람실은 네. 우리가 24시간 운영하는 평소 열람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원래 오전 7시부터 밤 20:30까지 운영하는 이쪽에 중앙도서관에는 노트북 열람실, 저쪽에는 창이 나는 탐구 열람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2020학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용 시간을 조금 줄여서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학기 중이나 방학 중에 언제든지 도서관 열람실에서 공부는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1학년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좀 이용 시간이라든지 운영 시간이 바뀌면 도서관 홈페이지 언제든지 공개를 하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공부 말고 혹시 프로젝트나 스터디를 네. 할 수 있는 공간도 따로 있나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팀 프로젝트 많잖아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우리 중앙도서관도 있고 저 밑에 비전타워에 있는 전자정보도서관, 자작나무 라운지에 이렇게 스터디룸이라든지 이런 곳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도서관 한번 좀 투어 한번 다니시면 저희가 다 원하는 학생들을 저희가 다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 3, 4, 5 모여서 노트북 으로 예, 같이 팀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그리고 뭐 그 꼭 굳이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 우리는 뭐 스터디룸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네.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십니다.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노트북 얘기하셨는데 네. 저는 신입생 때 네.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네. 게임 노트북을 사왔고 가지고 올라오기가 너무 무거운데 네. 혹시 노트북 대여 서비스 이런 것도 있을까요? 우리 도서관에서 얼마 네. 전부터 네. 여러분들이 화상 강의 많이 듣잖아요. 네. 그래서 태블릿하고 노트북을 우리 도서관에서 대여도 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당일로만 대여를 해드리기 때문에 만약 오전에 빌리셨으면 도서관 운영시간 마감 전까지는 반납하시면 가능합니다. 이 또한 학생증만 있으면 가능하십니다. 네, 지금까지 다이어트와 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중앙도서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신입생들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꼬부리 라면이랑 치아바타 샌드위치도 꼭 잊지 말고 드셔보셔야 되고요. 네, 중앙도서관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도서관에서 많이 뵙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안녕. 안녕, 나도 안녕. 이렇게 해야 돼. 네. 라떼는 선배 라떼는 나오시나요? 제 딸이 초등학교 10살인데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엔 새내기들의 필수 코스인 창의 엔트리 캠프를 진행하는 교육혁신원에 방문해 보았는데요. 라떼는 선배 라떼는 나오시나요? 저는 엔트리 캠프를 참여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기주씨는 참여해보셨나요? 네, 저는 20학번으로 작년에 방화도엔 못 가고 온라인으로 참여해봤는데요. 친구들과 내적 친밀감도 느낄 수 있었고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소문으로는 조금 과정이 어렵다고 하던데 따라가기 힘들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네, 충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잘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이 점은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들었던 소문 중에 소정의 장학금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상장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소문이 맞나요? 혹시 받으셨나요? 저는 아쉽게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새내기 여러분들은 이번 장학금과 상을 꼭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엔트리 캠프가 뭔지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까요? 네, 저는 교육혁신원 부원장이고요. 그다음에 교무 부처장인 박경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뭐 어떤 궁금한 것들이 있으셔서 우선 네. 창의 엔트리는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예, 저희 창의 엔트리는요. 저희가 2018년도 8월부터 개발한 저희 학교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교육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겠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지식 전달 위주의 수업에서 해보기, 학생 스스로 해보기, 되어보기, 그 스스로 조그마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신입생들에게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그러한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저희가 8월부터 한 8개월 이상 집중적으로 개발을 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18학번인데 참가하지 못해서 정말 아쉽습니다. 참가를 못해봐서 좀 감이 안 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
19학번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모토는 무박 2일로 금토 무박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강화도에 있는 창의 팩토리라는 굉장히 좋은 메이커스 스페이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뭐 교수님들도 참여를 하시지만 어떤 의견을 내는 게 아니라 학생들을 가이드만 합니다. 그래서 코칭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그리고 학생들끼리 자신들의 의견들을 모으고 발전시키고 그것을 어떤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예를 들면 인문사회 계열은 스마트폰 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었던 거는 뭐 한국어문학과 학생들이 앱을 개발할 수 있고요. 반대로 또 20학번들은 어떤 아두이노라고 해서 어떤 그런 제품, 움직이는 제품을 만드는 그런 것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학생들 스스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생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박수도 받고 부모님도 참여하고 자기 친구들도 들어와서 응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19학번에 있었고요. 20은 저희가 아쉽게도 온라인으로 해서 예, 코로나라는 그러한 또 변수 때문에 저희가 그 올 초, 그러니까 2020년 초부터 한 6개월간, 그래서 1학기를 저희가 못했죠. 네. 6개월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내야겠다 해서 꽤 많은 분들, 10명 이상의 조직이 그것을 개발하는 노력을 했고요. 그거는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6시부터 9시를 일주일 정도만 하게 되면 한 학년, 그러니까 한 학기가 내 프로그램이 끝나는 건데요. 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똑같습니다. 학생들끼리 비대면으로 의견을, 아이디어 뭐 회의를 하고요. 그리고 그걸 모아서 그 다음 그걸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제품 설명서, 뭐 계획서 같은 걸 하고요. 거기에 운영 교수님들이 참여해서 그거를 컨설팅을 두 번에 걸쳐서 해주시고요. 학과 교수님들이 참여해주셔서 또 어떤 학생들을 코칭해줘서 마지막에 어떤 제품을 만듦으로써 저희 1학년 학생들이 아, 어렵지만 하니까 되더라. 그러한 조그만 성취를 얻을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직접 참여해보셨다고 하는데 짧게 소감 한 마디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새내기가 확 와닿을 것 같아서. 네, 저는 컴봉이라 정말 기대했던 활동인데요. 그래서 아두이노 배우고 아두이노를 사용해서 앱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약간 앱 개발자가 돼본 느낌? 네, 한번 앱 개발자가 된 느낌이었고 조금 더 앱 개발자이기 때문에 좀 많이 알아볼 수 있었던 그런 활동인 것 같아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데 계속 제가 못 참여해봤다는 게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야겠네요. 신입생이 아닌. 아, 기대하고 네, 있겠습니다. 네. 저도 작년에 많이 기대했는데 올해는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아, 올해는 작년에는 이제 1학기에 갑작스러운 그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미처 비대면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개발하고 여름방학 때 지금 2학년 선배님들을 대상으로 파일럿을 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제 런칭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은 아마도 저희가 지금 1학기는 비대면인 2학기 때 했었던 그 모델을 쓰려고 하고요. 3월 둘째 주죠. 8일부터 인문사회 계열을 1학기, 인문사회 예체능 계열을 1학기부터 시작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하게 될 프로그램 일정도 알 수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게요. 1학기 학생들은 이제 앱 개발을 저희가 목표로 해서 사용하는 앱은 MIT에서 개발한 앱 인벤터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엔트리가 어렵다라는 그런 소문들이 네. 있습니다. 근데 앱 인벤터는요, 제 딸이 초등학교 10살인데요. 충분히 네. 따라갈 수 있는 예, 거.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거고요. 저희가 원하는 거는 학생들이 그냥 루틴한 어떤 생각? 그거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인, 이상한데 저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창의적인 생각을 끌어내는, 그래서 월요일날, 아까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마 네.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월요일날은 OT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앱이라는 게 인문사회 계열은 네. 조금 생소하니 네. 월요일날 OT가 끝나면 기본 교육을 합니다. 앱이라는 게 이런 거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된다. 굉장히 쉽게 충분히 따라갈 수 예, 있는 조교 한 명당 한 10명 정도 안 되게 집중적으로 네, 강의를 해주니까요. 그래서 충분히 따라가실 수 있을 거고요.
다음날 화요일날은 기획하고 그 다음에 홍보팀은 어떠한 홍보를 할 건지에 대한 전략 회의를 하고요. 기획은 아이디어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두 팀이 아이디어 회의하는 동안 좀 더 어드밴스한 어떤 앱 개발을 위한 해커톤 같은 느낌으로 예, 맞습니다. 그래서 팀 중에 이러한 코딩을 담당할 학생들은 집중적으로 또 조교들이 한 명당 한 3, 4명을 또 집중적으로 강의 가리키게 됩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이 되면 그 아이디어 모았던 거에 대해서 제출을 하면요. 한 1시간 반 동안 운영 교수가 거기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을 합니다. 뭐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 요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요 부분은 좀 더 데이터를 모아서 한번 결론을 내리면 좋겠다라는 걸 하면, 그걸 바탕으로 다시 또 아이디어를 팀들이 회의를 하고요. 목요일날 또 회의를 할 때는 아마 그 학과 네. 교수님들이 참여해서 자기들의 또 어떤 의견과 그런 코칭을 해주시고요. 목요일 밤을까지 보통 하시더라고요. 많이 해서 제품이 개발돼서 이제 제출을 하시면 금요일날 6시부터는 이제 한 5분 정도의 발표를 합니다. 최종 결과. 예, 그래서 자기들이 개발한 거에 대한 어떤 성능, 그 다음에 모티베이션, 그 다음에 자기들이 만든 홍보 영상. 그렇게 해서 한 주가 지나면 한 학기가 마치고 저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냥 계속 설명을 듣는데 너무 재밌어 보이는 프로그램을 네. 그냥 제가 참여하지 못했다는 거랑 계속 부럽기만 한다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예. 그럼 앞으로도 새내기 친구들이 이 프로그램을 마냥 어렵게 느끼지 않도록 홍보가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네. 저도 인문사회 계열인데 제가 느꼈을 땐 어렵지 않다고 느껴지는 것만큼 많은 새내기 여러분들이 즐겁게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좋은 프로그램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총장님의 축사부터 학교 행정부서 업무 소개를 끝으로 지금 우리 학교는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번 영상이 2학번 신입생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가천도의 학교에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우리 학교는 사회를 맡은 홍보대사 박채원, 함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